와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파키스탄 대지진 긴급구호 의료진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도 발밑이 떨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진이 계속해서 나고 있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우리가 이제 그 군인들이 막사를 빌려서 이제 쓰고 있었는데 그 흔들리는 정도가요. 꼭 청룡열차를 탄 것 같아요. 흔들리래요. 그러면 얼마나 놀란. 바깥에서는 정말 아이들의 그 비명소리가 들려요. 아, 이런 소리가 들려요. 악몽에 시달려요. 내용이 있잖아요. 거의 비슷해요. 뭐냐면 제가 그 무너진 건물에 깔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손만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 뒤에 바깥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큰 소리로 사람 여기 있어요, 사람 살려 이렇게 하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내 소리를 듣고 이렇게 와서 나 이제 내 손을 잡아요. 근데 내 손을 잡는 그 강도보다도 훨씬 세게 누군가 건물 밑에 깔려 있는 사람이 내 발목을 잡아요. 언제나 그 장면이에요. 저도 좀 저는 좀 해피엔딩으로 이 사람이 나를 좀 더 센게 끌어서 빨랑 그 지상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빨랑 이걸 이제 이 꿈은 정말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계속 반복이에요, 근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어딘가에서 누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 그곳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괴롭죠. 그렇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죠.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이, 지금 해야 하는 일이, 그리고 그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돕는 일은 그 고통의 심장부에서 그 고통과 정면 대결을 하는 일이에요. 정면으로 맞닥치는 일이죠. 지금 지진 8일째인데요. 벌써 그동안 메디컬 팀이 한 번도 다녀가지 않았던 그곳을 오늘 왔습니다. 뭐 오늘 적어도 우리가 3명 정도의 생명을 구한 것 같습니다. 11층. 어느 때는 정말 큰 지진이 왔어요. 정말 이거는 길이 다 막혀갖고 우리 철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기진이 정말 세게 한번 왔어요. 그때 제가 그냥 일어서서 우리 이제 그때 간호사하고 이제 의사들이 있었는데 우리 또 긴급구 요원들도 있었고 자, 다들 여권을 주머니 안에 넣으십시오. 그랬어요. 우리 직원들은 혹은 같이 갔던 그 팀들은 그냥 그 현장에서는 그렇게 집어넣는 거다 생각했는데 저는 만일의 경우에 시신에 그 사람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여권이에요. 근데 그때는 제가 하도 농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지만 사실 그 순간은 저거 되게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괜찮아요. 이미 각오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냥 얼떨결에 그 긴급구 요원들, 그 긴급구 현장에 오는 의사나 간호사를 그 사람들한테 그 현장에서 죽어라 이런 그런 건 너무 무리한 요구잖아요. 제가 지금 그 긴급구 팀장으로 내가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라고 할 때 사우나 하다가 죽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니면 무슨 뭐 고스톱 치다가 뭐 아니에요. 저는 정말 만약에 제가 선택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지금이 그 때라면, 현장에서 이 일을 하다가, 이 일을 하다가, 그 마지막을 맞는 것도 그 너무나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 그거는 아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듣기 싫은 얘기지만,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라는. 시대 초사한 거 참전 배신 같으세요? 잠깐만요. 돌발 질문인데요. 시대 초상의 장난. 어려워요. 지금 우리 시대는 우리라는 틀을 확 넓혀야 하는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확신해요. 우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우리의 범위를 딱 우리나라까지만 하는 거는
이제는 이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는 우리의 범위를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로 넓히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2007년 지금 오늘 이 현재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다 같이 품고 가야 할 우리의 무대는 어디까지인가를 그 긴급고 현장이라는 이 작은 분야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무엇이 내 피를 끓게 하는가? 소진하고 소진했을지라도 마지막 남은 한 방울 에너지를 붓고 싶은 일은 그 무엇인가? 99도에서 100도까지 가는 그 마지막 1도. 99도와 100도의 차이는 1도 차이지만 물이 끓거나 끓지 않거나의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미지근하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뜨겁게 펄펄 끓으면서 살고 싶으세요? 무엇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가? 그 일을 꼭 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어디서 만났지? 이제 시대 조사. 아 맞아. 우리랑 무슨 일로 다녀요? 우리랑은 지난달에 아주 큰 물난리가 났어요. 방금 그 이제 장마가 끝나고 이제 긴급고가 시작된 거죠. 근데 그나저나 오늘 방송 아니에요? 네. 오늘 방송인데 지금 6시 10분인데 4시간 후에 방송인데 이거 지금 찍어가면 쓰세요? 잠깐 사무실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사무실에 들어가면 오늘 분명히 야근이에요.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방송 시간 놓치면 안 되니까 거기서 그냥 아예 보고 갈 생각입니다. 방송 잘 보겠습니다.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네. 뵙겠습니다.